어떻게 저희가 마무리할까요? 늘 이렇게 뭐 뻔한 거 하지 말고요. 네. 어때요? 10년 뒤에 나에게 말하는 거. 이 아, 방송을 통해서 10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10년 뒤에 저희가 M3, M4 뭐 어마어마하겠죠? 그러면 또 이게 자료 화면으로 나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황용우 씨도 할까요? 영화. 아,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빚을 갚고 비가 갚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용돈 드리면서 내 삶에 후회 없이 항상 하루하루 더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10년 뒤에 한 영웅이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. 그때 보자. 근데 마음이 짠하네. 빚이 많은가 봐. 아니 10년 뒤면 영웅 씨가 진짜 전답도 다 사시고 별장도 지어드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5년한테 다 빚을 갚을 것 같은데 빚이야 뭐 아이 그냥 네. 하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.